경찰은 최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오른 박사를 선임해서 케네시의 정신질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는 일반적으로 최면에 걸린다면 인지 부조화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인지 부조화를 받아들인다고요? 그렇겠지. 최면에 걸린 사람, 이것을 이제 딸기를 포도로 인식하도록 최면을 거는 거죠. 받아들이는 그러면 그걸 포도라고 알겠지. 진짜 포도를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죠? 이렇게 되나? 화를 내나? 아, 둘 다 포도라고 해. 아. 아무 의심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자, 그들은 케네스에게 인지 부조화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As you open your eyes, there's a chair in front of you, and the chair with armor, wherever the bread will be sitting, you will be able to see the chair in front of you. 오른 박사는 최면을 건 후 케네스에게 아무도 없는 의자에 변호사가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오. 과연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Open your eyes and look at Mr. Brad. He wants to talk. Eugene, how are you doing? Eugene. 케네스는 허공에 악수를 합니다. 실제로 최면에 걸린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진짜요? 그리고 잠시 후 실제로 변호사 딘을 투입시켰습니다. 허구의 변호사 딘과 실제 변호사 딘, 인지 부조화 상황에서 케네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Tell me, who is this over here? In the grass. Who is this? The team bread is here. The team bread is here. 놀랍게도 케네스는 두 명의 딘 브렛을 인정하고 인지 부조화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걸렸어. Ken Bianchi became bewildered that there were two Dean Bretts in the room, which truly hypnotized person would not do. 최면에 걸렸다면 두 사람이 딘 모두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케네스는 최면에 걸렸다기엔 의심스러울 정도로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래. 하하. 이 결과로 경찰은 케네스가 다중인격장애를 연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나처럼 저런 수사할 때 틀림없이 나 같은 놈이 하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의심하는 놈이. 저거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끝까지 의심하다 드디어 걸린 거야. 왜냐면 계속 의심을 해볼 여지가 생긴 거죠. 경찰이 박사님을 투입을 안 했으면 쟤는 사형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있다가 맞아요. 금방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오른 박사와 함께 케네스의 정신질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